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싱을 갓 시작해서 직선 받기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을 꼭 들으세요. 제목을 이렇게 접었어요. 만들기 편한데 입으면 굉장히 편한 원피스.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원피스는 바로 요 디자인입니다. 와우. 뭔가 넉넉해 보이면서 굉장히 편해 보이죠. 일단 보기에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패턴도 굉장히 쉬워요. 여태까지 어떤 거 만드는 거에 도전을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오늘 이 디자인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옷을 만드는데 먼저 제가 지금 패턴을 떠야 되는데 먼저 이 옷 디자인 잠깐 제가 설명하는 거 보고 패턴 떠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원피스는 만들기도 쉽고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 그리고 사이즈도 구애받지 않고 667788999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실루엣은 허리 라인을 좀 이렇게 끊었고 그 밑으로 맞주름, 앞에 맞주름 하나, 그 다음에 뒷중심에도 맞주름, 양쪽 사이드 쪽에도 맞주름을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네크를 보시면 네크는 앞중심에서 한 2인치 정도, 옆으로 한 2인치 정도, 이렇게 해서 지퍼, 이런 옆밈이 없이도 바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원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 면 20수 정도, 뭐, 면 20도 정도의 두께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비치지 않고 안감이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폴리가 됐던 면이 됐던 조금 두툼한 원단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디건을 걸쳐서 입으셔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심플한 원피스 지금부터 패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패턴을 뜰 건데 요 디자인 보시면 먼저 윗부분을 먼저 제가 뜰게요. 윗부분 뭐 뜰고 자시고 너무 쉬워서 뜨는데 먼저 이게 허리 기장 원형, 오늘도 원형은 66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66 원형을 딱 중간 정도에다가 앞에 부분이 골치니까 딱 이렇게 먼저 원형을 놓으세요. 뒷부분을 원형을 딱 놓으세요. 자, 기장은 상관하지 말고 원형을 먼저 이렇게 딱 놓고 카피. 밑에 부분에 약간 여유를 놔주세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요거 보면 허리선에서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허리선에 끊어졌는데, 요 원형대로 하면 이렇게 보면 허리선보다 조금 올라가 있게 돼요. 제가 보기엔 요 디자인은 그렇게 허리선을 끊었는데, 그것보다 한 2인치 정도 내려주잖아요. 약간 골반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끊어지면은 조금 더 뭔가 더 편안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허리 라인에서 2인치 정도만 내릴게요. 2인치 정도를 딱 내린 다음에 그 밑으로 맞주름 잡고 스커트를 달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장을 놨어요. 일단 뭐가 이렇게 됐던.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빙고! 근데 너무 힘든데 제가 빙고만 외치죠.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여기 부분은 너무 크면 소매통까지 너무 넓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정도 나갈게요. 일반 정도. 원래 일반 정도 품을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일반 정도를 나가서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약간 요 디자인이 약간 A라인처럼 가고 있어요. 맞주름을 잡았기 때문에 밑에가 풍성한데 A라인처럼 가고 있어서 상체도 약간 A라인처럼 그러니까 요 똑바로 와야 이렇게 A라인처럼 가도 되는데 오늘은 너무 A라인처럼 가면 너무 뚱뚱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똑바로 일반 나가는 데서 똑바로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1과 2분의 1 나간 다음에 자 나가면 내려라. 얼마를 내릴까? 반을 내리니까 4분의 3. 원형에서 4분의 3 정도를 이렇게 딱 내려줄게요. 여기는 4분의 3. 나간 거에 반을 내리니까 딱 이렇게 됐어요. 어깨도, 자,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다트가 왜 있는데 왜 다트 안 잡냐고 하시는데 요건 나중에 타이트한 옷을 만들 때 2세 처리, 홈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홈 줄일 거예요. 요거 잡히는 거는 원형 패턴, 아마 초창기 때로 옷 만들기 정석 초창기 때로 가시면은 이 원형 패턴 뜰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 부분을
MP, 그러니까 찝으면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이게 질문이 계속 올라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을 생략하시고 직선으로 그냥 쭉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연결해 주시고, 자, 어깨는 이 디자인은 어깨가 드롭이 되지가 않고 딱 맞아야지 돼요. 드롭을 시키고 싶은 분들은 시키셔도 되는데 이 디자인은 어깨를 좀 맞췄어요. 그래서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얘랑 얘랑 이제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품도 당연히 커지겠죠. 이 품도 커지겠죠. 요, 이게 몸품이 커졌으니까 앞에 품이나 뒷품도 커질 거예요. 이렇게 커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디자인 목 부분, 왜 이 목 부분은 바로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퍼라든지 냉단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입으려고 하면, 자, 여보, 바로 입으려고 그러면 머리 둘레만큼 목은 파져야지만 바로 입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에서 3인치 정도 들어가서, 여기 3인치 정도 들어갈게요. 3인치 정도 들어가고, 자, 3인치 들어갔으니까 1반 정도 내려볼게요. 나간 거 반이니까 여기를 1과 2분의 1 내려서 얘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볼시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패턴은 끝났어요. 뒷부분. 자, 이렇게 쉽죠? 이렇게 끝난 거 뒷판 잘라볼게요. 자, 앞부분은 뒷판에다 딱 골시랑 똑같이 맞춰주시고, 앞중심도.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정. 자, 원 허리선 있잖아요. 원 허리선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번에 앞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맞춰주세요. 자, 맞춰주는데, 여기 잘 보세요. 얘 부분에 가슴에 다트가 없어요. 가슴에 다트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가슴 다트만큼 내렸어요. 이렇게 가슴 다트만큼 내려서 카피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슴 다트만큼 없어 내렸는데, 자, 그 다음에 뒷부분 2인치 내렸으니까 얘도 2인치를 내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반 나간 데와 이렇게 만나는 데, 자, 뒷부분이랑 이렇게 만나는 데 표시를 딱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다트를 안 잡았으니까 이게 옷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앞에가 들리면 옆에서 보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옆에 부분에다가 반인치 정도, 어떻게 보면 가슴이 크거나 이러면 더 4분의 3 정도 1인치 주셔도 돼요. 자, 반인치, 저는 오늘 반인치만 주고 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요 선들은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진 선들이고, 여기 부분 요 선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배불림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가슴 때문에 들려도 여기가 옆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옆에 부분은 뒷판이랑 딱 맞추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똑같이 그려주시고, 자, 3인치 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딱 맞추시고 2반, 얘도 2반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자, 안목은 이렇게 좀 파기는 파는데, 이렇게 깊게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얘도 1반만 팔게요. 1반만 이렇게 파서, 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암홀도, 여기 나간 애랑 이렇게 똑같이. 자, 앞부분은 직각을 꼭 맞아야지 돼요. 직각을 1인치 이상 직각을 맞으면서 곡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앞부분도 골시.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목둘레가 머리 둘레보다는 훨씬 커야지만 이렇게 입고 벗기가 편해요. 제가 체크해 볼까요, 한번? 목둘레가 앞판이 7 사이즈, 그러니까 앞판이 14반 정도, 뒷부분이 6반, 그러면 13, 14반, 28 정도가 나오니까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저처럼 23 정도, 24 정도 나오는 사람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목을 파시면 이제 편안하게 지퍼라든지 단장 뭐 이렇게 여민 부분이 없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목을 이렇게 파시고 앞에 부분 나 너무 많이 파지는 거 싫다 그러면은 1인치만 내리셔도 되죠. 이렇게 보트넥처럼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이 소매통은 네, 소매를 놔야 되는데 이 디자인을 보시면 소매통이 좀 왜 품도 넉넉하기 때문에 소매통도 좀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66 사이즈의 5나 66이 넉넉하면 한 16에서 17인데 오늘은 제가 좀 더 넉넉하게 해서 17일 정도로 날아올게요. 자, 그 다음 기장을 보시면 약간 8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8부 정도니까 제가 기장은 한 18인치 정도 이렇게 놔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소매통을 위에서부터 어느 선 정도 떨어져서 선을 하나 긋고, 자, 한 18인치 반 정도, 17 정도 놓을게요. 8반 정도로 놓을게요. 소매통을 좀 여유롭게 놓고, 자, 앞 진동둘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앞 진동둘레. 자, 앞 진동둘레가 10과 4분의 1이 나왔어요. 10과 4분의 1. 자, 10과 4분의 1 나왔는데, 이 소매가 제가 아까 말했죠. 홈줄이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딱 맞췄기 때문에 14일이니까 한 4분의 1 빼고 10인치만 맞춰주세요. 홈줄이기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인치만 맞춰주세요. 10과 4분의 1이 나왔는데, 10인치만 맞춰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2인치 들어오고 여기 부분 4인치 나가고, 자, 그리고 얘랑 연결. 자, 암홀자로 여기 크로스 되는 데와 여기와 이렇게 해서 연결. 자, 그 다음에 차를 돌려서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에 앞판을 대충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을 맞췄더니 앞판이 이 정도 나왔어요. 자, 뒷판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앞판이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장을 18인치 정도로 놔볼게요. 여기 소매 부리는 12 정도 놔볼게요. 12 정도 놓고 얘랑 연결을 쭉 해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를게요. 소매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을 와서,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놓을 때는 똑같이 놓으세요. 일반 이렇게 일반 이렇게 놓고 똑같이 놓고 그려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 놓고 1과 2분의 1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많이 파질 때는 똑같이 놓으셔도 돼요. 만약 이게 안 파질 때는 소매 1사1 얘 일반 이렇게 놓는데 두 개가 이렇게 많이 진동이 파질 때 같이 놓아주세요. 일반. 자, 그리고 똑같이 놓고 이렇게 그 카피. 자, 그 다음에 다시 암홀자로 여기 부분 카피하고 다시 그린 데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 그리고 이렇게 연결. 그리고 커팅. 자, 이렇게 커팅. 자, 그리고 이렇게 맞춰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췄더니 이렇게 여기가 나왔어요. 자, 뒷부분도 맞출게요. 뒷부분도 이렇게 맞춰서 볼게요. 이렇게 딱 맞췄더니 여기 딱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낫지 만났는데 낫지. 여기가 앞판이에요. 앞, 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소매가 다 됐을 거예요. 소매통이 넓다 그러면은 접은 다음에 여기를 샥 쳐주시면 되고요. 그죠? 소매 기장이 짧다 그럼 길은 늘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뜬 패턴을 내 마음에 맞게끔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항의가 끝났어요. 항의가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미리 안단을 하나 1인치 정도로 이렇게 스티치를 때릴 거예요. 안단을 넣어서. 그래서 1인치로 표시를 좀 할게요. 안단을. 이렇게 안단선까지 표시해 주시고, 자, 그럼 밑에 부분, 밑에 부분 너무 쉬운데, 그래도 밑에 부분 뜨실 줄 아셔야 되니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은 그러면 지금 등 길이를 제가 2인치 플러스 했으니까 17인치가 된 거예요. 17인치가 됐고, 밑에 부분은 한 30인치 정도를 놓을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장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놓으시면 되고, 자, 밑에 부분은 30인치 정도 놓을 거고, 자, 기장은 30인치고, 폭은 보통 44인치, 52인치, 60인치라는 이런 폭 이름을 해요. 대폭, 소폭 뭐 이렇게 원단의 폭을. 그럴 때 제일 작은 걸로 일단 기준으로 패턴을 떠요. 그러면 44인치니까 반 접으면 20인치 폭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인치 시접까지 해서 21까지는 나올 거예요. 끝부분이 21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21 정도 되는 요 끝부분 밑에 폭을 했어요. 자, 원단이, 내 원단이 한 60인치 원단이 더 넓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폭을 더 넓게 놓고 싶으면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원단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작은 원단, 44인치 원단에 맞춰서 패턴을 떠볼게요. 자, 30인치, 기장 30인치. 자, 이렇게 기장이 여기가 30인치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스커트는 앞판하고 뒷판하고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앞판, 뒷판, 골씨, 앞, 뒤, 공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공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공용 아니고 공용. 자, 공용 이 스커트를 뜰 건데 먼저 앞 중심에 주름을 저는 4인치 정도 줄게요. 이 옷 디자인 보면 조금 줬어요. 조금 줘가지고 아 뭔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그렇고 좀 안 예쁜 것 같아서 좀 넉넉하게 4인치 줄게요. 4인치를 앞에 부분에 주름을 4인치를 줄게요. 자, 여기 부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맞주름으로 잡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맞주름으로 잡혀서 이렇게 접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앞판, 뒷판이 제가 같이 떴기 때문에 저 뒷판을 똑같이 이렇게 맞추셔서 표시를 하나 할게요. 여기 부분이 딱 얘랑 맞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또 4인치를 딱 줄게요. 자, 주신 다음에 자, 2인치, 2인치 이렇게 맞주름을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맞주름 잡은 애랑 여기 부분 아까 21인치 놓은 애랑 쭉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옆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여기랑 여기랑 맞주름이고요. 여기가 얘도 맞주름을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패턴이 끝나요. 자, 기장을 놓고 맞주름 분량, 나는 4인치, 나는 많이 넣고 싶으면 4인치 더 놓으셔도 되고, 자, 일단 4인치 맞주름 분량을 놓고 얘도 맞주름 분량은 4인치 옆선, 이게 옆선이에요. 옆. 자, 이렇게 놓고 잘라 볼게요. 자, 스커트 부분 너무 쉽죠? 스커트는 이렇게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면은 패턴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단도 구경해 보세요. 자, 이렇게 패턴까지 됐으면 여러분 뭐죠? 재단을 하는데 이 원피스 굉장히 쉬워서 그냥 원단 딱 놓고 골씨, 스커트, 골씨, 골씨, 앞판, 뒷판. 여러분들 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뒷판에 라인을 넣으셔도 되고요. 웬만해서 60인치, 58인치 정도 되면 라인을 안 넣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단 먼저 이렇게 잘라서 재단하고 끝이에요. 재단할 것도 너무 오늘은 없어요. 자, 여태까지 옷 만드는 거를 보고만 눈팅만 하고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오늘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원단은 뭐냐면 원단이 좀 두툼해야 돼서 면 원단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면 한 20스 조금 더 좀 더 20스보다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20스 정도 되는 면 원단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척을 잠깐 보면 요척은 한마 반 정도 한마 1.6야드에다가 요만큼 또 들어가야 되니까 2.5야드에다가 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3야드면은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스커트 부분 밑에 부분을 미리 자를게요. 밑에 부분 시접은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한 1반 정도 남겨놓고 제가 조금 자 밑단 시접 1반 양쪽 옆에 위에 반인치 주고 자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위질을 하다가 보면 원단이 좀 두꺼워서 잘 안 나갈 때는 이 끝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두꺼운 것도 잘 나갈 거니까 이게 두꺼워서 지금 가위질을 못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낫지, 주름 부분에 낫지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주름 스커트 부분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앞판하고 여기 부분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반반 접어서. 앞판 골시, 뒷판 골시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자, 밑에 부분에 반인치 다 반인치로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안단 부분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안단도 자 밑단 꺾어 박을 거니까 1반 자 소매 여기 부분 그릴 때는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밑단은 이렇게 온 다음에 옆선은 이런 식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여기랑 만나는 선으로 이렇게 잘라 주실게요. 1인치 지금 잘라냈잖아요. 그런데 좀 이따가 제가 1인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여기 요 낸단부는 1인치보다 좀 더 크게 한 1사일 최소 1사일 정도 여유를 줄게요. 스티치를 때릴 때 밑에가 같이 박힐 수 있기 때문에 1인치보다 커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재단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이 됐으면 요초까지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는 미싱을 해볼 건데 미싱도 오늘은 너무 없다 보니까 뭘 설명해야 되지? 옆선 박는 거 뭘 해야 될까? 라고 보다가 안단 처리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단 처리하는 거 먼저 심지로 안단을 먼저 박아서 넘겨서 쫙 다려서 그리고 박은 다음에 위에다가 잘 평평하게끔 핀 몇 개 정도 고정한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를 쫙 그려주세요. 1인치 간격으로 쫙 그린 다음에 스티치로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치면 안단 처리가 깨끗하게 돼요. 자, 안단 처리하는 거 그럼 잠깐 볼까요? 자, 심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심지를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가 목 부분이고 여기가 시접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거칠은 쪽 하고 이렇게 만질만질한 쪽 박은 다음에 여기를 딱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쭉 먼저 그러니까
거칠은 쪽이 위로 나와야 돼, 일로. 거칠은 쪽이 일로 나와야 되고, 부드러운 쪽이 안으로 들어와서 거칠은 쪽 위쪽 이렇게 쭉 박아갖고, 얘와 얘도 그렇게 박아갖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스티치를 쭉 박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끝 스티치, 여기 시다 스티치를 저걸 이렇게 쭉 때려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박으셨으면은 여기를 시접을인데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다려 줄게요. 필요 여기 심지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 다듬어 주세요. 몸판 이렇게 몸판을 이렇게 어깨 옆선 이렇게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몸판을 박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시접 정리가 오버로크가 없는 분들은 여기를 여기나 이렇게 옆선 같은데 가름살 정리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애를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여기를 스티치로 때려 보는 거예요. 때려 갖고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가름살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가름솔로. 그럼 시접 정리 오버로크 없이도 깨끗하게 얘랑 얘랑 어깨를 먼저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연결을 해 주시고 얘랑 놓고 여기를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쭉 박아가지고 얘랑 연결해서 뒤까지 쭉 박아갖고 올게요. 딱 이렇게 다 박으셨으면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안단 넘긴 다음에 여기다가 안단 쪽에다가 스티치로 이렇게 미싱으로 한번 박을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잘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쭉 한번 박아 갖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티치 이렇게 쭉 때려오면은 근데 이렇게 제껴질 때 굉장히 깨끗하게 제껴질 거예요. 한번 다려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네크가 깨끗하죠. 네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데 얘가 덜렁덜렁 되니까 자 저희는 여기서부터 1인치 정도로 스티치를 쫙 목 부분을 스티치를 한번 때려 볼게요. 그리고 1인치를 그려 볼게요. 이렇게 1인치보다 조금 더 141로 이렇게 그려 놨거든요. 141로 그려서 이렇게 박으면은 이게 고정될 거예요. 이렇게 141로 그린 애 한번 박아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스티치를 딱 때리고 오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안에도 스티치를 때려서 고정이 딱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단 처리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아래,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연결? 자, 위하고 아래하고 연결을 하는데, 먼저 주름을 고정을 먼저 딱 해놓고, 이렇게 앞 중심에 맞주름, 옆에 맞주름, 뒤에 맞주름을 먼저 미싱으로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위아래로 딱 연결하시면 끝. 한번 볼까요? 자, 밑단에 이렇게 주름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부분 여기 4인치 아까 줬던 애를 이렇게 갖다가 고정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주름을 한 다음에 여기를 박을 때 여기 반인치를 박을 때 말고 여기 4분의 1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딱 이렇게 고정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옆선인데 옆선을 앞판 뒤판 옆선 양쪽 옆선을 박아 볼게요. 옆선을 쭉 박으신 다음에 얘 또한 이렇게 아까 주름 표시한 거를 쭉 이렇게 맞주름을 고정을 이렇게 시켜 줄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소매도 깨끗하게 이렇게 달아주시고 소매도 밑에도 여기 꺾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마무리로 이렇게 다리시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려주시면서 잘 다려주시고 꼭 이거 망 같은 거 하나, 천 같은 거 하나 올리고 다려주시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끝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피스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